What's up, everybody? 자, 여러분들 진짜 뭐 우연치 않게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제 코리안 아티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 정말 제가 제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아. 좋아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Believe it or not. 바로 CL의 신곡 포스트업이 나왔습니다. 와우, 진짜 뭐 CL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아티스트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사실 옛날에 걸그룹 2NE1 멤버였다가 또 미국으로 혼자 넘어가서 미국 활동도 하시고 이번에는 좀 한국 활동을 네. 좀 더 다시 해보시려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너무나 많이 기대되는 정말 뭐 션이 맨날 입 아프게 얘기하는 네. 너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한번 포스트업 CL의 포스트업 보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 이제 우선 공개 이런 걸로 선공개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오, 안 늙으셔? 우리랑 동갑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늙고 있잖아. That's cap. That's cap. 무슨 매거진 영상 같다. Wow. 진짜 잠깐 멈췄는데 와우. 일단은 뭐 길이감을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랩이 좀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기본기 탄탄하고 그루브 쩔고 그리고 보이스톤 완전 딱 잡혀있고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여러 요즘에는 피메일 아티스트 피메일 네. 힙합하는 아티스트들도 뭐 랩을 굉장히 잘하지만 네. 뭔가 CL님의 랩은 진짜 뭔가 뭔가 진짜 힙합의 진짜 기초적인 힙합 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비트도 되게 원초적인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고 가사는 일단 이분이 이제 홀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할 때 뭔가 그 포부들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랩도 저희가 기존에 지금 말했듯이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베이직한데 진짜 랩같이 들리는 힙합같이 들리는 그런 랩을 선보이면서 좀 숨은 내용 숨은 의미조차도 네네. 진짜 그 랩의 기초적인 내용 있잖아요. 진짜 네네. 포부 스웩 그렇게 엄청 막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뭔가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여성 카니 웨스트 같아요. 카니 웨스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의상도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어가지고 패딩이나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카니 웨스트는 예상 밖인데 참신했죠? 아무튼. 네. 참신했죠. 오케이. Let's get it. 오. How about you just come and say it to my face? 약간 댄스 파트인가 봐요. 와우. 되게 와일드하고 뭔가 그 스눕독의 노래도 생각나는 듯한 이 신스 사운드가. 그치? 파글라스트라. 맞아 그거. 그런 느낌. Damn! Wow. 그냥 짧고 강렬하다. 왕의 귀환인가? 여왕님의. 와우. 자 오늘 CL의 포스트업 듣고 왔는데 어땠어요? 역시 항상 CL의 컴백은 저의 이제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컴백인데 전에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컴백을 하셨잖아요. 솔로로 YG를 나가고 나서 그때는 굉장히 좀 멜로딕한 그런 노래들을 위주로 나왔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뭔가 하나 터트리실 것 같은 그런 포부가 딱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앨범에 한 6곡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게 랩이야 이 새끼들아. 새끼들아! 내가 이번 6곡에서 진짜 힙합이 뭔지 보여줄게. 아 진짜 근데 확실히 정말 그 미국 힙합 맞아요.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묻어있는 그런 노래였고 멋있었습니다 진짜. 아 진짜 그루비했고 사실
막 지금 막 극찬하고 있지만 진짜 뭐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랩 스킬들도 나오고 다양한 느낌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이런 기초적인 랩들 네. 있잖아요. 뭐 빠르기도 뭐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루비하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박자가면서 진짜 붕붕 네. 이렇게 타는 랩이 진짜 멋있는데 그거를 진짜 잘 구사하는 피메일 아티스트는 저는 단언컨대 CL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CL 진짜 랩 잘해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했지만 보컬도 보컬이지만 역시 CL의 랩은 진짜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YG에 이제는 소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옛날에 그런 힙합적인 느낌도 좀 나서 향수도 좀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앨범 곡들이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포부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앨범 나오면 바로 가서 저는 바로 다 들을 겁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 셀의 포스트업 들으면서 진짜 CL 팬들한테는 정말 기대가 되는 영상이었고 이분처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CL 팬이지만 힙합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힙합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재밌게 봤을 거기 때문에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Yo,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조금 초심 잡아서 브이로그도 해볼 거고 네. 뮤직비디오도 해볼 거고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낼 거니까 네. 그때까지 stay tuned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